어서오세요. 구독자 여러분, 정책 소믈리에 정소 정지성입니다. 오늘 벌써 10회예요. 한 자릿수에서 이렇게 두 자릿수가 되니까 다른 날보다 더 설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화부터 9화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책 소믈리에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은 노라 존스의 음악과 함께 특별 재난구역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 강원도에 큰 산불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다행히 산불이 진화가 됐지만 그곳에 살고 계시던 많은 국민분들이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와 아픔을 겪으셨는데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화마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분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재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피해가 이미 발생한 지역은 최대한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대체 어떤 지원이 실시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우선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돼요. 이 특별 재난 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때 지원되는데요. 지정이 되는데요.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이 국가적으로 실시가 되는 거예요. 이번 강원 산불의 경우도 피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인제군, 고성군 등 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어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강원 동해안 5개 시군에는 재산 피해와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고요. 피해 주민 생계 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간접 지원 원스톱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실시된다고 해요. 국토교통부의 자연재난복구비용 산정 기준 등에 따라서 주거비용의 경우 이제 한 세대당 최고 1,300만 원까지, 그리고 주택복구비용은 용자 포함 4,2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해요. 또 행정과 세제 부분에 있어서 실시되는 특별 지원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먼저 국세 납부가 면제되고요.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그리고 전기, 통신, 도시가스, 난방요금 등을 모두 감면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국민이 고등학생일 경우에 학자금 면제도 지원되고요. 농업, 어업, 임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자금도 투입된다고 해요. 피해 복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고루 지원이 되는 거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을 통해서 하루빨리 생기를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와 함께 노라 존스의 음악을 좀더 감상해 보시죠. 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1년 작품인데요. 형세 소방관의 삶과 우애 등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재난 영화예요. 커트 러셀과 윌리엄 볼드윈이 주연을 맡고 한스 짐머가 음악을 담당한 작품인데,
크게 흥행은 하지 못했지만 빠른 스토리 전개와 멋진 장면으로 평단과 관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 작품에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묘사를 해드리면 한 소방관이 화재 진압 과정 중에 갑자기 바닥이 꺼지는 바람에 불길 속으로 추락할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주인공 스티븐이 떨어지기 직전에 동료의 손에 가까스로 붙잡는데요. 이 손을 놓지 않으면 둘 다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주인공의 손을 잡고 있던 소방관이 체념하면서 Let me go, 나를 놓아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주인공 스티븐이 말하죠. 내가 가면 우리도 간다. You go, we go.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는 정말 감동적인 한 장면이었는데요. 이 주인공 스티븐이 말한 이 짧은 하나의 문장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누군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을 그냥 못 본 척 지나갈 수도 있고 되려 이용을 하려 들 수도 있겠죠. 어떤 선택이 옳다 그르다 이 가치 판단을 내리는 건 스스로의 몫이지만 인간은 결국 함께 살아가는 존재고 또 함께 도우며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내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말이죠. 비록 자신이 공경에 빠질 수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만큼이나 또 많은 힘든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있다면 세상은 그래도 살아갈 만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로 인해 피해 입은 강원도 지역민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좋아요, 구독 꾹!